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SCP-807 어떤 음식이든 고지방 고칼로리 고나트륨의 내장 파괴 음식으로 변형시키는 접시였는데요. 807이 변형시킨 음식은 매혹적인 냄새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며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은 대상은 빠른 속도로 혈관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807의 또 다른 변칙성으로 인해 단 5분 이내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된답니다. 이렇듯 음식으로 상대방을 유혹하고 음식을 먹은 대상을 제거하는 807을 본 박사들은 불현듯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요. 네, 바로 682. 오늘도 682를 향한 박사들의 애정은 계속되었으니 오늘은 807을 활용한 682 제거 실험 기록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수많은 SCP들을 상대로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682.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고작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807 정도로 682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네, 역시나 박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의외로 807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SCP라는 결론이 내려졌답니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실험은 외부로의 물리적 충격을 이용한 실험이었지만 807을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 내부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심장과 혈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는데요. 게다가 먹을 걸 좋아하는 편인 682인데다 807의 매혹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날이 갈수록 눈치가 빨라지는 682를 상대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 회로를 열심히 돌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넘사벽의 모습을 보여줬던 682였기에 어느 정도의 실패를 예상한 채로 실험은 시작되었으니 쉬지 않고 달려온 각종 실험에 지쳐있을 우리의 682를 위해 682 전용 특식을 준비한 박사들. 박사들은 상한 고기 10kg에 상한 마요네즈 10L를 섞은 다음 과다 섭취 시 상당히 위험한 각종 약품들을 무려 1L씩이나 때려 박아 넣었답니다. 네, 보통 생명체라면 먹는 순간 멀쩡하지 못할 말 그대로 682만을 위한 특식이었는데요. 박사들은 807을 사용해 특식을 다시 한번 변형시켜 807의 심장마비 능력까지 더했고 그렇게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물이 갖춰졌답니다. 변형된 특식을 682의 격리실에 던져놓으며 시작된 실험. 807의 능력 탓인지 682는 특식을 보자마자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더니 오히려 더 달라며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예상대로 682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지만 이제부터 박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림뿐. 박사들은 807의 효과가 나타나는 5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5분이 지나도 682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며 쓰러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나 허무하게 807의 능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박사들. 그런데 특식을 먹은 지 9분이 지난 시점 682는 갑자기 풀썩하고 쓰러졌답니다. 그리고는 무려 45분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는 682. 박사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박사들은 조금은 성급하게 682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D계급 인원 2명을 호출했답니다. D계급들은 682가 깨어났을 때를 대비해 미끼로 사용할 특식을 하나씩 들고 혹여나 본인들이 특식을 먹어치우지 않도록 807 방호복까지 갖춰 입은 채로 격리실에 투입되었는데요. 섣불리 다가가기 두려웠던 D계급 인원들은 멀찍이서 682 앞으로 특식 하나를 던졌고 아니나 다를까 682는 부스스하고 일어나더니 특식을 뜯어먹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682는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807의 능력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 나머지 특식도 먹이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당장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잠시 고민에 빠진 박사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격리실에 있던 D계급 인원 한 명이 역대급 트롤 짓을 하고 말았으니 그는 갑자기 비실거리고 있는 682에게 다가가 등을 쿡쿡 찔러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682의 피부 곳곳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몸에서 엄청난 양의 액체를 사방으로 뿜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682의 혈액으로 추정되는 이 액체는
방어복도 뚫어버린 채 D계급 인원들을 뒤덮었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D계급 인원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의 682는 특식을 맛있게 먹어치우며 빠른 속도로 몸을 회복하고 있었고 결국 멀쩡하게 세 번째 특식까지 먹어치우는 682를 확인한 박사들은 실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이후 박사들은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사실 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에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기 시작했답니다.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지방을 축적해 혈관을 막는 807의 변칙성은 682에게 꽤나 성공적으로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682가 쓰러졌던 것이 그 이유로 682는 두 번째 특식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비틀거렸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D계급 인원의 터치로 인해 혈액이 몰려 팽팽하던 혈관이 터져버렸고 이후에는 회복과 동시에 특유의 적응 능력을 이용해 더 이상 807의 능력이 통하지 않게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상보다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던 807을 활용한 682 제거 실험은 박사들의 성급함과 D계급 인원의 트롤 지시 앞에 진 환장의 콜라보로 인해 역시나 실패로 끝났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807을 활용한 682 제거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오늘도 실패한 682 제거 실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우리의 682를 응원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